발매 정보부터 혹시나 못 산다 확인을 잘 하셔서 무게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이즈 별 착용샷을 이거를 신고 다니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엑서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제가 얼마 전에 런스타 하이크 보급형을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런스타 하이크 보급형 언박싱. 제가 몇 달 전에 이 컨버스와 JW 앤더슨이 같이 콜라보한 런스타 하이크 하울도 하고 그 뒤로 오지 모델 그리고 보급형 영상도 찍어서 업로드를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저는 한국에 보급형이 발매 된다면 블랙 색상을 사고 싶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여러분 참지 못하고 직구로 사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언박싱도 하고 한국의 발매 정보가 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신발은 JW 앤더슨하고 컨버스가 콜라보한 런스타 하이크고요. 제가 이번에 산 거는 JW 앤더슨이 아닌 컨버스에서 단독으로 나온 런스타 하이크 보급형을 구입을 했어요. 자, 상자도 보시면 그냥 한눈에 다른 상자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상자가 오즈 모델 상자보다는 네, 확실히 더 작아요. 이렇게 컨버스라고 새겨져 있고 여기는 뭐 상자는 여러분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죠?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리리리 루루루루 짜잔. 저는 레드 색상을 구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검정색 살 거라 그랬는데 왜 레드 색상을 샀냐? 왜냐면 블랙 색상은 우리나라에 풀리면 살려고 했는데 이거 이제 인터넷에서 보는데 이 뒤꿈치 핑크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 그래갖고 그냥 네 직구로 사버렸습니다. 근데 배송이 오는 중에 우리나라 발매 정보가 떠버렸네요. 이런. 자, 그러면 일단 대충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발매 정보부터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매일은 2월 26일에 발매를 하고요. 보급형 가격은 109,000원에 네, 발매를 하고 온라인은 컨버스 스토어, 더블컨셉, ABC마트, 폴더, 오프라인은 컨버스 코엑스 광고 롯데 본점 신세계 강남, 현대 신촌 롯데 월드몰, ABC마트 일부 매장, 폴더, 하이라이트 신촌점, 하이라이크 AK 수원점, 명동 2호점, 동성로점, 하시나, 꼬르소 꼬모, 아트모스 서울. 네, 이렇게 컨버스 공식 SNS에 올라왔고요. 매장별로 사이즈랑 재고가 다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뭐 ABC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랜드 스테이지, 가로수길점, 강남 본점, 명동점, 명동중앙점, 부산 광복점, 수원 AK점. 그리고 이게 26일에만 풀리는 게 아니라 28일에는 코엑스몰점, 홍대점, MS 명동점, SP 홍대점 뭐 이런 데서도 발매를 한다고 합니다. 폴더에는 지금 요즘에 신종 코로나 확산 때문에 인스타그램 래플 형식으로 변경을 해서 여기서 이제 추첨을 통해서 네, 판매를 한다고 하고요. 컨버스 온라인에서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발매를 하고 색깔은 블랙, 화이트, 래피드 틸, 유니버시티 레드 이렇게 네 가지 색상으로 나오는데 좁아. 공홈에 들어가 보니까 블랙이랑 화이트는 남녀 공용이라고 적혀 있었고 래피드티라고 유니버시티 레드색은 여성용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블랙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220부터 250까지는 5단위 사이즈로 나오고 260부터 280까지는 10단위 사이즈로 나오고요. 블루 레드 색상은 220부터 250까지 5단위 사이즈로 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1인 1족 구입 가능하고 선착순으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 후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전에 공홈에서 이 런스타이크 사는 거를 성공한 사람으로서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홈페이지에 가입을 해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주소지 같은 거를 미리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미리 이렇게 좀 결제 바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시는 게 아주 아주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현금이나 카카오페이 막 이런 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결제를 하시는 거를 저는 약간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변동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구입을 할 예정이시라면 가시려는 오프라인 매장 오피셜 공지나 아니면 따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매장마다 사이즈가 또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250까지밖에 안 파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확인을 해보시고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가끔 어떤 오프라인 매장은 자기 신분증하고 자기 명의 카드가 있어야지만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갔는데 막 신분증이나 내 명의 카드 없어서 못 산다 이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인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도 꼭 자기 사이즈에 맞는 예쁜 신발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보급형을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오지 모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사이즈는 오지 모델하고 보급형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급형도 230 사이즈로 동일한 사이즈로 구입을 했고요. 오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런 거 좁지
있잖아요. 이런 신발끈하고 이런 거. 근데 보급형은 그런 게 없고요. 신발을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요렇게 요르크룸 요르크룸 생겼습니다. 저는 이 아웃솔 있잖아요, 이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제가 또 핑크 색깔 너무 좋아해갖고 레드와 핑크의 조합이라니 이건 사야 돼 이래서 빨간색을 먼저 구입을 했고, 제가 이 오지 모델을 엄청 많이 신고 다녔거든요. 이거를 신고 다니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무게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걸어 다닐 때는 괜찮은데 뛸 때 약간 힘들다, 제 다리에 근육이 없어서 그런지 뛸 때 약간 무게감 있어서 좀 불편한 그런 점이 있었고, 쿠션은 굉장히 빵빵해서 푹신푹신해서 착용감은 되게 좋은데 얘도 무겁나? 무게감이 비슷한가? 비교해봐야겠다. 제가 이걸 직접 신어갖고 무게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오지 모델은 0.9kg. 여러분 무게 똑같네요. 제가 방금 신어보고 무게 재봤는데 0.9kg 그 정도 무게네요.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별로 무겁지 않다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고 다녔을 때는 약간 무게감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왜 이렇게 숨이 차지? 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일단 이 미드솔이 굉장히 높아갖고 키가 커 보이는 효과. 그리고 제가 평소에 패턴이 많이 들어간 옷을 잘 안 입거든요. 근데 그런 베이직한 옷에 이 신발 하나를 신으면 약간의 그런 포인트가 되면서 다양한 코디를 할 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신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말은 제가 다 다른 영상에서 해갖고 이번에 이제 이거 사려고 하는 친구한테 이거에 관련된 영상 찍으려고 하는데 혹시 어떤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봤더니 착용샷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급형 착용샷, 그냥 컨버스 착용샷, 230, 240 사이즈별 착용샷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 240.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돼보면 요 정도 차이? 230, 240. 근데 여기가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아요, 배가. 지금 이렇게 신어본 건 제가 처음인데 제가 지금 신어보고 느낀 점, 저는 240 사이즈가 제 발에 너무 커서 너무 왕발처럼 보여서 230 사이즈를 하나 더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급형 살 때도 230 사이즈를 샀고요. 근데 막상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신고 보니까 그렇게 딱 보기에 엄청 커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꽉끈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저처럼 딱 맞는 사이즈를 사는 게 아니라 반업, 1업, 뭐 1.5업 해갖고 꽉끈을 하는 게 훨씬 더 이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40 사이즈로 꽉끈을 하니까 발이 더 슬림해 보이면서 이쁘네요. 이런 이런. 그리고 제가 이거 끈을 묶고 풀기가 좀 귀찮아갖고 항상 여기 하나는 빼고 아래쪽에만 끈을 묶거든요. 그래서 걸어 다닐 때 이게 이렇게 앞에 쏠리면서 끈이 자꾸 이렇게 풀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무게감이 저한테 더 느껴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 끈을 끝까지 다 쪼매고 다니면 또 그 무게감이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 아 그리고 여기 밑에도 보니까 컨버스라고 적혀있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똑같은 글씨체로 적혀있고, 저는 요게 좀 달랐는데 오지 모델 보시면 다 여기 홀이 그냥 이렇게 은색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은색으로 돼 있다가 핑크핑크한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귀엽죠 여러분? 이 별 색깔 좀 보세요. 미드솔이 얘는 완전 하얀색이고 얘는 이제 베이지색이고 요거는 이제 전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또 말하기가 글적글적하네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컨버스 런스타 하이크 보급형 레드 색상 언박싱과 뭐 여러 가지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약간 찔리긴 하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보급형이 풀리면 저는 블랙 색상을 꼭꼭꼭 구입하고 싶은데 과연 물량이 어느 정도 풀릴지 저도 참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도 자기가 사고 싶은 색상 그리고 사이즈에 맞춰서 꼭 구입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혹시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가자! 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저한테 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빠롱!